자, 이어서 2부 심층 인터뷰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층 인터뷰 시간에는 이번엔 일단 양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양회 시작과 더불어서 사실 양회 중간에 나오는 내용보다는 리커창 총리가 그 모두 연설에서 무엇을 얘기했는지만 살펴보면 거의 대략적인 줄기는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리커창 총리가 했던 이야기를 토대로 우리가 이번 양회에서 무엇을 좀 주목해봐야 되는지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키움증권 홍록기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머리 스타일이 더 예뻐지셨네요. 참 정갈해. 항상 보면은 머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생머리라 그런가? 아, 네. 뭐 머리 생머리, 생머리라 그런 거 같고요. 아, 그런가? 네. 항상 이게 한올한올 한땀 한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머리 스타일이. 아, 좀 부럽다. 아, 네. 좋습니다. 저 안 그래도 좀 궁금했던 게 네. 홍록기라는 이름을 중국어로는 어떻게 해요? 아, 제 이름이요? 네. 이제 홍루이지라고 하는데 네. 네. 아, 제 중국어 오랜만에 써보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해볼 거냐면 일단 양회 시작했고 네. 거의 윤곽과 그러니까 대략적인 내용들은 이제 리커창 부총리의 리커창 총리의 이야기로 많이 네, 좀 네. 감을 잡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자, 이때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먼저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사실은 양회 같은 경우는 네. 기존의 전망이랑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낙관적으로 봤던 분이라면은 네. 조금은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뒤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저는 중국의 정책 모멘텀, 그러니까 정책 여력 자체에 대해서 그 과거랑은 달리 조금 보수적인 스탠스를 계속 가져갈 것 같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네. 이런 틀에서 본다면은 뭐 예를 들면은 대표적으로 GDP는 뭐 5% 안팎으로 하겠다. 뭐 CPI 목표도 3% 안팎이고 그리고 뭐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들의 톤들을 보면은 구문 문구로 본다면은 오히려 작년보다는 조금 오히려 더 완화해서 조금은 중립적으로,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완화해서 좀 소극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완화적인 스탠스를 거다. 유지하고 있지만, 네. 예를 들면은 작년 연초에 같은 경우에는 중국 입장에서는 너무 안 좋았었었고, 네네. 그러니까 작년 GDP나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뭐 연초에 반짝했다가 빠르게 가라앉으면서 2분기 3, 4, 5, 6월 달에 안 좋고, 뭐 3분기 괜찮았다가 다시 4분기 안 좋아진 좀 그런 흐름들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들을 많이 보여줬던 편이었다면은 지금은 전인대 전후로 뭐 기대감이 과도하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저 역시나 기본적인 경기 틀은 그러니까 네. 수요 회복이 되고 물류 괜찮아지고 있고 서비스 소비 괜찮아지고 있고 그런 틀에서 이제 뭐 재고 조정도 어느 정도 끝났고 네. 재고 수요든 실수요든 붙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소프트 지표들 뭐 PMI 지표라든지 아니면 뭐 트래픽 지표들을 보면은 많이 정상화 수준에 가고 있고 이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 역시 조금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제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급하지도 네네. 않았고 아. 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틀리지 않을 목표를 많이 제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좀 사람들이 실망했던 게 아니 5% 이상 네. 많게는 5.4%까지 네. 좀 기대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5%? 네. 왜 이렇게 생각보다 낮아? 이러고 하면서 사실 오늘 낮에 국내장에서도 시클리컬 업종들이 많이 빠졌었잖아요. 아, 네, 그렇죠. 그 부분도 있었고 전 또 한 가지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지방 특수채라고 네, 하나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중국 지방 정부들이 인프라를 투자하기 위해서 네, 발행하는 네, 채권의 네, 네. 그 한도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4조 넘는 위안에서 네. 3조 8천억 위안으로 낮아졌어요. 네, 네, 그 말은 네, 네. 지방 정부들 돈 덜 쓸 수밖에 없어로 하니까 이거 뭐야 생각했던 것보다 인프라 투자도 안 하고 뭣도 안 하는 거야? 뭐 성장률은 왜 이렇게 낮아? 사실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냥 실망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도 뭐 위안화 환율이라든지 네네. 뭐 금리들 보면은 분명히 실망감을 반영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중국 입장에서 중국이 과거에 이제 대규모 부양책을 펼치면서
그러면서 오히려 내부적으로도 오히려 산업이나 이런 그러니까 뭐 과잉 부채, 뭐 과잉 재고, 과잉 네. 생산이란 네. 이런 문제점들이 나왔었었고 그러니까 당시랑 달리는 대외 환경도 안 좋아졌었었고 아.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정책 모멘텀이 네. 주가 수익률로까지 보장되는 시기는 사실은 과거에 지나갔고 아. 시진핑 주석은 그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의 그 고속 경제 성장 시대를 이제 30년 동안 유지를 해왔었었고 그게 한 단계 내려간 상태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취임을 했었었고 네. 그래서 그때 나온 말이 이제 신창타이 그러니까 중국은 중고속 경제 성장 시대로 내려왔었었고 네.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는 이거를 다시 고속 경제 성장 시대로 올리겠다라는 건 절대 아니었었었고 그러니까 중고속 경제 성장 시대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하향 안정을 계속 지금 꾀하고 있는 사람이다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중국이 현재 상황에서 과도한 부양책을 쓰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 그래서 저는 현재 중국이 뭐 소비 진작이라든지 투자 부양책이 있어서 네. 조금 기대감이 과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주식시장을 나쁘게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 올해 경기 정상화가 되는 거고 네. 이런 환경에서는 사실은 좀 글로벌 금융 매크로 환경들이나 중국의 경기 모멘텀을 생각했을 때 분명히 아웃퍼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건 맞는데 네네. 다만 지금 이제 리커버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는 기대감이 네. 이제 리커버리라는 이제 실제로 현실로 증명을 해야 될 텐데 이게 3월 중순에 이제 실물 지표 데이터가 나오는데 그 전에 기대감이 너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1월 연초에 많이 나왔던 말이지만 뭐 중국의 레버리지에 대한 기대감 네네. 아니면 요즘 뭐 저축분이 많았다 뭐 이런 기대감도 있었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들이 조금 과도하게 쌓여 있는 것 같고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얘기할 때 항상 어려운 게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사실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아. 근데 그렇게 표현은 못 하시니까 어쨌든 좀 피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긴 하는데 네. 어쨌든 저는 그런 뉘앙스로 좀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말씀하시는 그 뉘앙스를 제가 좀 한번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저도 오늘 아침이었나 니케이 아시아 신문을 제가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왔던 헤드라인 가운데 하나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이번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서 네. 스테빌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33번이 쓰였다. 네. 그만큼 이번에는 이제 고속 성장을 위한 뭔가 부양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네. 안정화를 위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얼핏 한 걸로 봤었는데 그게 지금 이번 그 양회의 좀 핵심으로 보이시는 거네요. 사실은 안정. 그 단어가 이번에 강조는 되었었지만 네. 그 과거 한 최근에 한 5년 정도 양회 네.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항상 부양을 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었지만 네. 경제 지표들 그러니까 정책 여력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들을 보면은 사실은 여전히 안정의 방점이 있는 건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경기 안정을 위한 정책들이나 이제 경기 정상화가 10월 달에 중국 주식이 많이 빠져 있을 때 그러니까 네. 저평가 됐을 때 이런 재료들을 반영하는 속도랑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회복이 돼서 밸류에이션이 이제 뭐 과거와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5년 평균 수준으로 회귀한 상황에서는 똑같은 재료들을 반영하는 강도가 그러니까 주가가 반영하는 강도가 다를 거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은 이제 예를 들면은 10월 달이었다면 네네. 뭔들 다 사도 다 그냥 좋을 그렇죠. 겁니다라는 네. 조금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매크로 관점에서 증명을 해야 될 게 많이 남아 있고 그래서 업종들을 봤을 때 어디가 더 올랐는지를 조금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뭐 소비도 좋아질 거고 그리고 지금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 여력이 그 시장 기대에는 못 미쳤다라고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래도 안 쓴다라는 뜻은 아니었었고 네. 이 정책이 투자랑 소비 쪽을 나눠서 정책 힘으로 부스팅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를 고른다면은 저는 그래도 이제 투자 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운데. 아,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소비 쪽은 네. 분명히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뭐 이제 중국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들, 네. 뭐 고용이나 소득이 리오프닝 이후에 회복이 되면은 네. 분명히 소비 경기는 정상화가 될 거예요. 네네. 근데 여기서 정책 힘으로 중국 소비를, 그러니까 네. 가계 소비를 추가로 부스팅할 수 있는 아.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조금 뒤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거 먼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아, 왜냐하면 네. 그, 네, 지금 바로 볼 수 있을까요? 아, 네. 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는 소비의 그 네. 폭발적인 소비. 네. 워낙 돈이 많이 쌓여 있다고 하니까 폭발적인 네. 소비를 첫 번째로 기대하고 그 다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인프라 투자. 그 인프라 투자 중에서도 저희 이렇게 여기 중국 전문가분들 많이 나오셔서 많이 네. 배웠거든요. 네. 그 동수서산, 동수서산도 아, 배웠고 그 신재생 그 에너지 인프라도 배웠고 네. 뭐 여러 가지 배웠었거든요. 그럼 그런 인프라냐? 자, 한번 그 소비부터만 볼게요. 소비부터. 네, 소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좋은 건 맞지만 정책이 어 이제 추가로 부스팅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뭐 통화 정책이 완화가 되고 뭐 즉 금리가 인하가 되면은 뭐 이자 비용 부담이 내려가게 되고 그런 가계 입장에서든 기업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겠지만 뭐 이자 비용 이자 부담이 내려가니까 뭐 투자든 소비든 늘릴 수 있을 거다라고 조금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기대감이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1월 달에 지표들 중에서 가장 좋았던 지표는 뭐 사실 신규 위안화 대출 지표였었거든요. 네. 이제 4.9조 위안으로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었었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뭐 정책 기대감을 높이는데 1조를 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이게 기업 측이랑 가계 측을 나눠서 보면은 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 수요가 심했지만 가계들의 레버리지 수요는 별로 심하지 않았었습니다. 이게 실제로 보면은 그 비금융기업들의 그 레버리지 수요가 높아졌었던 거고 네. 보시면은 가계 쪽은 살짝 하향 추세에 그러네요. 여전하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 사실은 단기 기업 대출까지 포함하면 전체 대출이 95%가 기업 측 수요였던 네. 거고 이 말인즉슨 공급 측의 생산 활력이라든지 투자 수요는 늘어나는 좋은 지표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가계는 뭐 중국 부동산 다들 알고 이미 알고 계시는 네네. 것처럼 모기지 수요 쪽도 좋지 않았을 뿐더러 일반 생활 자금, 그러니까 컨슈머 론도 역시 수요가 약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나눠서 보면은 좀 중장기 기업 대출들, 단기 기업 대출 좋았지만 뭐 컨슈머 론이 포함되어 있는 단기 대출들 안 네. 좋았었고 그리고 모기지 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뭐 중장기 가계 대출들 역시 조금 하향 추세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기업들은 이제 열리니까 아 우리 네. 돈 빌려서 투자해야지가 하고 있는데 항상 정책적인 게 그렇죠. 그 시장 상황과 상관없이 덜 빠르게 반영될 수 있는 건 항상 기업 측이었었고 근데 가계는 지금 그렇지 못한 네, 상태네요. 지금 실제로 지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결국에 가계들의 뭐 고용 상황이라든지 소득 상황들이 회복이 되어야지만 정책에 반응을 해서 그렇죠. 소비를 늘리지 네. 뭐 자기 지갑들이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뭐 정부 정책만 믿고 이제 그 무거운 소비를 늘릴 상황은 아니다. 그 부분은 어떠니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네. 저축률이 상당히 높다고 해서 네네네. 그래서 물론 전체적인 고용 상황은 안 좋지만 그때 그 청년 실업률이 몇 퍼센트죠? 거의 20% 넘게 네, 평균이 16%고 최고치는 20%까지 찍어 거의 16%의 네, 청년 실업률이 있으니까 네. 물론 그렇지만 그래도 돈을 모아는 사람이 많아서 네. 그래서 소비가 엄청 쓸 것 같아 이 부분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저축분에서 솔직히 실제로 쓸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여기서 네네, 한번 볼까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면은 네. 지금 실제로 첫 번째로는 아까 가계 수요 쪽이 이제 레버리지 쪽에서 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문제는 뭐 모든 지금 투자 자산들 뭐 신규 모기지 금리도 내려가고 예금 금리 뭐 이자 상품 수익률 지금 전부 다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높은 금리로 설정됐던 기존 모기지들을 조기 상환하는 움직임들이 더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지방 도시에서는 네. 이제 모기지론, 그러니까 과거의 고금리 모기지론들을 이제 낮은 금리로 갈아타고 싶은데 지금 모기지 금리만으로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뭐 일반 생활 자금인 컨슈머론 네. 아니면 기업 대출들을 끌어당겨서 아니면 뭐 위장 이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고금리 상품들을 저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들이 강하다 보니까 실제 수요들은 적었을 거다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뭐 신규 위안화 대출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뭐 사회 융자 총액 증가율이나 뭐 신용 자극 지수들을 보면은 사실 그런 느낌들은 아니었었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저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 네.
아 이제 좀 풀렸어요. 그리고 네. 내가 그동안 모아둔 돈은 많아. 네. 그럼 이걸로 네가 뭔가를 살래? 아니면 기존 대출 갚을래? 네. 근데 이제 어차피 좀 금리 내려줄 거니까 저는 그럼 과거에 빌려놨던 빚부터 갚을래요라는 수요가 중국에선 지금 네. 더 많을 거란 얘기죠. 네, 실제로 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다른 금리를 그러니까 실제 다른 레버리지 일으켜서 그러니까 저금리 레버리지 일으켜서 네네. 이런 쪽으로 지금 수요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야기 들었던 초과 저축에 대해서도 이 차트가 아마 네. 그 시장의 기대감들을 조금 키웠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저축 성향들이 올라갔고 네. 그리고 뭐 소비 성향, 투자 성향은 더 내려갔고 3년 네네. 동안 이러다 보니까 신규 위안화 예금이 지금 역대 최고치로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이 금액들이 리오프닝 이후로 그러니까 보니까 확실히 추세들을 이탈한 금액들이 보여지긴 하고 이러한 금액들이 리오프닝 직후 이제 소비로 이어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또 하나의 조금 이제 근거이긴 했었었는데 네. 다만 이 금액 자체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방역 조치의 소비 자체도 어려웠을 테고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에 대비한 저축 수요가 반영이 된 거는 맞지만 여기에서 지역별인 그러니까 일단 절대적인 규모에 대해서 저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역별이나 그 계층별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직군들에게 그러니까 높은 군에게 이제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부분들은 더 적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 그래도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부자 그러니까 부의 계층을 네. 부의 계층이라고 하니까 말이 좀 이상한데 뭐 그냥 5분위 통계적으로 4분, 네. 통계적으로 우리가 5분위로 나누니까 네. 그러면 1 2 3 4 5분위를 따져 보면은 지금 어디가 좀 돈이 그러니까 이제 5분위가 상위 20%인데 네네. 거기에서만 초과 저축분이 거의 조금 보태면 한 50% 정도의 차지를 하고 있는 거. 초과 저축의 절반 가까이가 네. 그냥 상위 20%가 갖고 있는 돈이에요. 네. 그리고 4분위까지 확장을 시켜서 네. 그러니까 상위 40% 그리고 확장해서 보면은 초과 저축분의 75%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위 계층, 그러니까 1분위 계층은 초과 저축분에 차지하는 비중이 4%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그러니까 즉 이 상위 40%도 뭐 역시 이 초과 저축을 사용할 수는 있겠죠. 사용하긴 하겠지만 네, 다만 네. 그 확실히 리오프닝 직후에 어려웠던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던 이제 계층들이 수많은 바로 사람들. 이게 소비로 이어질 거냐는 아닌 것 같고 결국에 이 모든 초과 저축이라든지 시장의 기대감들이 다 소비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소득 그러니까 네네. 결국에 소득이나 고용이 안정이 되어야지만 지갑을 열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 거고 네. 뭐 그래서 분명히 좋은 건 맞지만 네네. 다만 고용이나 소득 지표들을 기다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게 실제로 아까 보여드린 게 이 차트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 초과 저축률을 네. 계산을 하면은 그러니까 결국 이 계산이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 뺀 거를 이제 분자로 갖다 놓고 이제 분모를 가처분 소득으로 하면은 네네. 팬데믹 이전의 3년 평균이 한 30% 정도고 그리고 그 이후의 평균 저축률이 한 33%다 보니까 그러니까 초과 저축률을 3%로 가정을 하면은 결국에 그 초과 저축 규모도 신규 위안화 예금에서 보이는 것보다는 적게 계산하는 게 맞다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시면은 뭐 도시 쪽은 이제 막 4.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사실은 네. 농촌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시에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이런 쪽들에 많이 몰려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초과 저축이 바로 소비로 이어진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미국하고 완전 다른 게 네, 왜냐하면 네. 미국이나 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네, 그러니까 네. 코로나 사실은 그 방역 조치 기간도 매우 길지는 않았었고 네네. 중국이랑 비교한다면요. 네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중국이랑 상대적으로 지표들을 비교하면은 방역 기간도 짧았고 그 기간 동안 소득이나 고용들의 지표들을 살펴보면은 뭐 중국은 아시는 것처럼 청년층 실업률이 평균치 기준으로도 한 4% 포인트가 올라가고 그리고 뭐 소득도 자영업자는 3년 내내 내리 안 좋았고 그나마 견조했던 투자 소득도 내려오고 월급 쟁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노동 소득도 이제 올라가다가 바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세분화해서 보더라도 모든 소득 지표들이 안 좋았었고 그 과거 2년 동안은 또 자영업자들의 소득 지표가 안 좋았었었고. 그것도 그렇고 이제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금이 좀 지불이 됐었잖아요. 네. 지역에 관계없이도 지불됐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지역별로 약간 보조금이 다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내가 뭐 부자건 가난하건 네. 통장만 있으면 뭐 이게 모든 돈을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 미국도 이제 그
이 뭐였었죠? 이제 뭐가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다 줬었는데 중국은 그런 건 거의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부자는 돈을 많이 모았고 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중소득층 이하가 네. 돈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소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기대를 갖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렇죠. 사실 앞으로... 이쪽 분은 소득이 아 그러니까 소비가 코로나 네. 이전 기간에도 크게 줄진 않았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러면 이번 양회를 통해서 좀 어떤 부분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그 양회에서 그 코멘트 보면은 안정이라는 네네.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거기서 가장 많이 강조가 된 게 결국 내수 회복은 맞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중국이 장기 관점에서도 그 뭐 달세계화든 모든 신창타이든 모든 방점이 이제 서비스 소비가 강력한 그 미국처럼 그런 시장으로 가고 싶은 방향은 맞지만 그게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거고 지금 이런 과정에서 중국이 내수 회복을 꾸준히 계속 강화를 하고 싶은 건 맞는데 네. 근데 다만 그게 실제로 아까 이야기를 들은 것처럼 지금 뭐 통화정 그러니까 뭐 금리 인하한다고 이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소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네. 정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 근데 물론 정책이 중요한 부분은 고용 시장 뭐 네네.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네. 고용 확대되고 소득 시장 안정에 이 부분 기여하겠지만 그 두 개 지표가 실제로 안정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그 양회 목표치에서 긍정적으로 봤던 부분은 그래도 신규 고용을 그래도 100만 자리 정도 더 늘리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역시 중국이 고용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이게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 정책 힘으로 네. 그 기존의 내수 회복 강도를 네. 더 높이는 거는 조금 제한적일 거다. 그러니까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올 것 같다라는 네네. 게 저의 생각인 거고 그래서 오히려 정책적인 관점보다는 소비는 경기가 정상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리커버리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회복을 보자라는 점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중국이 코로나 이전에 소매 판매가 한 9%에서 10% 정도 사이에 있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보다 부동산이라든지 뭐 자동차 등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좀 나가는 소비재들이 조금 하반기 회복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한 8%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GDP 성장률도 한 5% 겨우 네. 맞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목표에 대해서 뭐 보수적인 건 맞지만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래야지 시장의 기대를 나중에라도 실망시키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그럼 이번에 나왔던 게 이제 1200만 명의 고용을 늘리겠다는 네. 게 있었잖아요. 네. 목표치가 고용 네. 목표치. 네. 결국 1200만 명을 그럼 누가 고용할 거냐? 네. 거기에 혹시 우리의 오늘의 답이 있는 걸까요? 뭐 기업들 투자들을 네네. 많이 늘리겠다라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은 지방 그러니까 지금 전국 양회는 계속 이제 진행은 중인 네네, 거고 네네. 물론 주요 목표치들은 나왔지만 지방 양회들에서도 보면은 확실히 투자 쪽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 지방 양회를 조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다면은 지방 양회에서도 제일 많이 코멘트가 나온 단어는 내수 회복은 맞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가중 평균 목표치를 결국 계산을 해보면은 실제로 2022년도랑 비교를 해봤을 때 상향 조정한 부분들이 소매 판매 기준으로 보면 별로 많지가 않아요. 전부 다 하향 조정됐고요. 2022년 대비. 그러니까 즉 소비 회복을 부르짖는 것과 별개로 네. 그 지방 정부들도 자신감이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상향 조정된 건 부분들은 좀 인프라 투자 쪽에 확실히 투자 쪽에 자신감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본다면 아까 신규 위안화 대출에서 보면은 네네. 기업 측이 빠르게 반영을 했었고 그랬죠. 인프라 투자도 보면은 뭐 국영 기업들 그리고 인프라 투자들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반영될 수 있었던 부분들이 그러니까 경기가 불안하다는 가정 아래에서는 재정 정책이랑 조합을 봤을 때 조금 투자 쪽이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고 다만 과거에 그러니까 과거라고 하는 게 좀 표현이 이상했는데 작년에 네네. 작년에는 민간 투자가 같이 못 따라와 줬었잖아요. 근데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민간 기업들 투자들도 그래도 중국 정부 그러니까 그 양회에서도 지금 나왔던 게 그 기존에 이제 질적 성장을 강조를 했던 부분에서 다시 양적 성장을 강조하는 부분들로 회귀가 됐었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이제 질적 성장을 함의하고 있는 뜻으로 이제 함의되어 있는 걸로 이제
규제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양적 성장을 이야기한다라는 부분들은 확실히 좀 친성장 정책 기조로 돌아설 것 같고 그래서 뭐 리창이 과거에 해왔던 역할들도 그렇고 확실히 민간 쪽 역시 투자가 확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그 뉴스 그러니까 우리나라 뉴스로 나온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멘트가 이번 양회의 핵심은 내수 부양과 부동산 부양 정책이다 라고 네. 하긴 했어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보니까 이번에 핵심은 내수 부양과 부동산 부양이다 라고 네. 하긴 했지만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목표는 맞는데 네. 그럼 목표는 맞는데 그걸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거냐를 놓고 보면 네. 사실 직접적으로 내수를 부양할게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뭘 할게요. 이런 것보다도 인프라에 투자를 함으로써 네. 고용을 늘려서 내수 부양을 할게요처럼 들리는 거네요. 그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네요. 그렇죠. 기업들이 살아나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과거처럼 플랫폼 규제들 규제를 네네. 플랫폼 기업들 규제를 안 하고 뭐 부동산 기업들도 규제가 약해지고 네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기업들이 원활하게 돌아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고용은 창출이 될 거고 네. 그렇게 된다면 플러스 리오프닝 되다 보니까 이제 1인 기업들로 이제 분류될 수 있는 이런 자영업자들까지 전부 다 이제 회복이 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소득이나 고용 안정되고 그렇죠. 소득이 늘어나면은 뭐 소비는 여기에서 돈을 추가로 보태지 않더라도 왜냐면 중국의 리오프닝 속도는 빠른 거는 사실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홍록 기사님도 이제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는 시나리오의 경우는 일단 중국에서 석유화학, 철강 뭐 이런 시클리컬 그러니까 중후장대 네. 이쪽이 먼저 가고 네. 그 다음에 소비는 그 뒤에 오는 게 맞다. 근데 그 부분들을 네. 이제 결국 주식 이야기로 네네. 넘어가면은 네. 이미 소비주들은 그 리오프닝 기대감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제 비싸졌다라는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정상 수준으로 돌아간 것 같고 여기에서 더 가기 위해서는 매크로 지표들이 좋아지고 플러스 기업들이나 산업들 관해서도 이제 좀 차별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더 갈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업종별로 봤을 때 뭐가 아직 밸류에이션이 싸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산업재 쪽, 그러니까 네. 소재나 에너지 쪽은 아직까지 조금 싼 구간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양회 정책 기대감,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네네. 그리고 여기 재정 정책에 가장 잘 반응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인프라 투자랑 네. 결국 기업들의 투자일 거고 그리고 그런 소재나 에너지 기업들 그러니까 구형 인프라들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을 때 네. 그리고 신형 인프라 역시 그 부품들은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그런 소재나 에너지 쪽들에 대한 수요는 높아질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중국이 재고 조정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강력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여전히 지금 재고 조정들이 그러니까 재고 증가율은 이제 계속 플러스 증가율은 맞지만 이제 피크에서 내려오는 흐름들이 작년이었었는데 이제 연초부터 이런 원자재들 쪽에 대해서는 재고 축적 수요가 조금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 이런 흐름들 역시 이제 원자재는 재고를 많이 늘리고 네, 있다는 거예요? 아, 그 말은 준비하고 있다는 거네. 보니까 이게 확실히 공급 활력이 돌아서는 부분들이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이 기대감을 반응할 수 있는 레벨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소재랑 에너지들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에 네네. 반응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좀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멀리 돌아왔는데 정확한 목표 지점까지 도달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 섣불리 그 소비에 대해서는 많이 기대를 했었고 너무 직관적이기도 하니까 기대를 네. 했었는데 그건 이미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으니 네. 그럼 사실 우리가 기회를 찾을 때는 어디냐 네. 소재와 에너지 쪽 그쪽에서 네.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는 이야기였으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양회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홍록기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저희 댓글창에도 이름이 홍록기야? 라는 댓글들이 좀 있었어요. 네. 자, 홍록기 연구위원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